이렇게 해가지고요. 오늘은 접어먹는 김밥이라는 김밥을 만들었어요. 요즘 SNS상에서 한참 챌린지로 붐이고 있는 인기 김밥이에요. 틱톡,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에서 많이들 챌린지처럼 하셔가지고서는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렇게 자 한참 유행. 꼭 샌드위치 같다. 예. 이렇게 접어먹는 김밥이라는데 모양은 예뻐요.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참 이쁠 것 같아요. 엄마 흘릴지 모르니까 제가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놓드릴게. 이렇게 베어 드시면 돼요. 이렇게 받치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둥글게 말아져 있어가지고 썰은 김밥이 아니어가지고 한 입 깨물면 흩어질 것 같아요. 속에 있는 내용물이. 뭐 편하게 김밥을 3단식으로 이렇게 4단인가요? 이렇게 4단으로 해갖고 접어갖고 쉽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밥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요즘 한참 붐이 일고 있는 음식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갖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